계획형 남편 용주 씨에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경남 지방의 일기예보입니다. 강수량은 0에서 20mm, 습도는 70에서 100%가 되겠습니다. 사실 그동안 실패로 끝난 여행이 없었거든요. 집사람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찢어야 되겠는데. 이대로 아내에게 안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순 없습니다. 날씨도 낚시도 예측할 수 없는 것 투성이지만 아내의 취향만큼은 자다 깨도 줄줄 외울 만큼 꿰고 있는 사랑꾼 남편이거든요. 이제 다 챙기지 싶다. 집안 살림을 전부 다 짊어지고 떠날 기세입니다. 포항 여행이 영 막 비도 오고 실패해갖고 오븐에 좀 많이 하려고 첫 장에 챙겨가 실수 안 하려고 그래 갑니다. 아내가 잠든 사이 몰래 준비한 이번 여정의 타이틀은 만회. 아내가 못 이기는 척 남편을 따라 나서는데요. 썩 내키진 않아도 떠나는 길은 다 언제나 그렇듯 설렘으로 가득합니다. 고심 끝에 고른 만회 여행의 첫 번째 코스는 딱히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데요. 아내 얼굴에 미소가 좀 보여요. 좋아하시네요. 네. 연애. 밀양인데요. 부부의 인연이 시작된 곳입니다. 풋풋했던 연애 초 가장 많이 찾은 데이트 장소가 솔밭 산책길.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기만 해도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. 흐뭇하죠. 옛날 길 그대로 나는 연애할 때 다녔던 길에다가 아주 추억이 많은 곳이지요. 첫 키스는 대타이 뚝에서 했지. 어머나. 난 기억도 안 난다. 50년 만에 함께 걸어보는 그때 그 거리. 삶에 치이고 세월의 무게에 짓눌려 잠시 잊고 살았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. 한날 저녁에 제가 일을 마치고 집에 가가 이래 걸어오니까 뒤에서 오가 어디 가노 이카더라고요. 극장 구경시켜줄게 갈래 이카는 게 나요. 예, 예, 카미선데. 너 갔지? 그래가 극장 앞에 또 가디만은 뭐라 하는 거 아니까니. 네 돈 있나? 야, 플러팅이 독특해요. 그래가 이거 돌아서가 이래가 여 이래 손녀가고 그거 내줬지. 그게 그래 인연이 됐어요. 돈 500원에 인연이 돼가 그래 살게 됐어요. 풋풋한 첫사랑은 평생을 함께하자는 언약으로 이어졌습니다. 하지만 행복한 미래를 그려나가던 두 사람에게 시련은 예고 없이 찾아왔는데요. 응급실에 나갔을 때는 아무런 아무런 생각도 안 나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노? 그때는 뭐 그런 생각밖에 없었지요. 뭐 살기만 살마 좋겠다. 생사를 넘나드는 구비를 가까스로 이겨냈지만 우울증이 왔던 아내. 그녀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만 했습니다. 그래서 떠올린 게 바로 캠핑이었어요. 태우 내가 내하고 차를 타고 이래서 가면은 큰 차가 오면은 깜짝깜짝 놀래요. 사람을 잘 안 만나고 이러니까. 그래 이제 캠핑을 이래 다니는 게 가장 우리 집 사람한테는 이제 이게 좋은 거라요. 내하고 어디 가는 거는 괜찮으니까.